내일 이제 명절인데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아무튼 지금 한 2년 정도 고생 많으셨을 텐데 좀 올해부터는 편한 삶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큰딸 소개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 아빠의 큰딸 편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주 차분하게 인사를 잘하셨어요. 예, 큰딸 편성이라고 합니다. 네. 와, 근데 예. 진짜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 찬찬찬 노래방에서 몇 번쯤 불러봤을 텐데 아빠가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자랑스러웠죠. 저희는 그리고 어렸을 땐 저희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어디 가나 아빠 노래가 나오니까. 네. 저도 노래방에서 찬찬찬을 한 수백 번 불렀던 것 같아요. 예. 그 찬찬찬으로 또 대박나시고 행사도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 근데 아빠가 좀 바빠서 사실 집에서보다는 이 TV 화면으로 더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 날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신기하지 않았어요? 신기했죠. 그죠? 어딜 가나 다 알아보시고. 네. 네. 저희는 그때 근데 어렸어가지고 마냥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아빠 알아보고 막 하면 이제 딸 입장에서 우리 아빠가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그쵸. 신기해 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 요즘에 현승엽 씨가 육아를 도맡아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 아빠가 저희 아들 둘을 많이 봐주고 계신데요. 큰애가 지금 벌써 5살이 됐어요. 근데 거의 평일에는 아빠 집에 있고 이제 주말에만 제가 데리고 오거나 네. 했었고요. 첫째는 오, 지금은 이제 본인은 뭐시고요? 저 그때까지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직장. 네 큰애기 3살까지 제가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네 그랬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빠가 많이 바빠지셔가지고 네 둘째는 간간이 평일에 몇 번씩 이렇게 맡기고 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맡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요. 네. 아빠 거의 육아의 달인이세요. 죄송한데 얼마나 맡겼길래 육아의 달인까지 되셨을 정도로. 그러게. 네. 사실은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일남사녀거든요. 네. 네. 예, 옆에 있는 우리 성희가 이제 첫째고 네. 요 밑으로 넷이 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육아에 대한 건 사실 그 전에 뭐 어느 정도는 터득이 됐겠죠. 오래 전부터 뭐 기저귀라든지 사실 또 이 똥 싸고 그러면 냄새 많이 나거든요. 아유, 근데 어린애도 예. 보통이 아니에요. 아, 네. 보통 아니에요. 예, 예. 아, 예. 많이 치워보셨나 본데. 아니, 안 치워봤어. 네, 네, 안 치워보셨어요? 치워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네, 또. 예, 예. 치워볼 일이 없는데. 잠깐 착각했어요.